네, 월요일 시장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월요일 시장에서 시장과 함께 하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은데요. 지수도 역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셨듯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를 제외하고 중국 쪽의 하락폭이 큰데요.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조로 상승한 것과는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1830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4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1.23% 떨어지면서 1810.7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좀 더 큽니다. 1.7% 떨어지고 있고요. 516.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522억 매도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서는 매도를 보여주다가 현재 매수로 전환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이 119억 그리고 외국인이 59억 팔고 있고요. 기관이 41억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기관 매수 매도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에서 현재 4일째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캔들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8%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낙폭이 더 큽니다. 4.34%로 떨어지면서 121만 2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에서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매도 창구에서 대우증권이 매도 1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은 좋습니다. 올 상반기 선박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조선업계의 업황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조선주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X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이 3%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마지막으로 한진중공업까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운송장비 업종 전체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주도 살펴보죠. 주말 동안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타났는데요. 주식시장에도 여파가 있습니다. 자, 금호산업이 6.8%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호석유가 3.8%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아시아나가 나오지가 않는데요. 금호아시아나는 7%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각각 30%, 6%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해 규모가 1,373억 정도라고 하죠. 금호아시아나 전체 자산 규모의 2.2%를 차지하면서 타격을 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추락의 여파는 보험주들도 잇따라서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코리안리 살펴보도록 하죠. 규모가 큰 보험권일 때 보험사에서 전부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것을 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보험사가 바로 코리안리죠. 오늘 2.24% 떨어지면서 1,9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보험의 금을 충당해야 된다. 그리고 지불해야 된다는 소식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시 시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